제이슨의 인생 파우더 경험. 말씀하시는 분은 일본의 가몬트 브랜드를 처음으로 들여오신 분이고요. 이곳 캐스킹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라이트 파우더, 아주 가벼운 파우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즐기러 갑니다. 캣은 이렇게 캐터필러가 달린 이동수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 이런 날씨에서 과연 스킹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할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눈이 푹푹 빠졌고요. 스킹 완전 다른데? 복숭 걸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와, 이거 진짜 이 정도 스킬일지 몰랐지? 정말 다르다. I have just sent on the standard of English. 네, 다들 괜찮아요. 네, 스케일이 정말 달랐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강풍과 엄청난 눈.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금 가시는 분은 동아일보의 국장님 조성하 국장님이십니다. 자, 이제 갑니다. 스키 앱을 받아서 둥 하고 스키가 떠오르는 것을 느끼려고 했는데 아, 잘 안 돼요. 오, 감독님들 스키가 걸리. 둥둥이. 어, 둥둥이 어렵다. 둥둥이를 찾아라. 아, 지금 보는데도 너무 설레이네요. 우와. 어떻게 타지? 자신있게? 정말 자신있게 내려가고 싶었습니다만 정말 깊은 파우더여서 바로 넘어집니다. 아우! 국장님 시원하게 내려가시고요. 완전히 깊게 들어가는구나. 정말 스키가 너무 깊게 들어가서 이 스키를 타는 게 맞아 할 정도로 정말 헤맸습니다. 스키를 타야지 스위밍을 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야, 야, 거기서
숨을 못했네. 그냥 즐거웠어요. 와, 부드럽게. 두 번째로는 시작합니다.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달려고 했어요. 출발. 이때 저는 느꼈습니다. 어? 스키가 둥둥 떠있네? 이거 맞는 느낌이야? 이렇게 타는 거 맞나? 이거였었습니다. 와, 이거구나. 이거구나. 큰일 났다는 말을 저는 이해했어요. 둥둥이는 마약입니다. 스키가 내려갈 때 가볍게 둥둥 떠오르는 아주 부드러운 리바운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앞에 파우더에 빠져 계시는 김산환 대표님이 보이네요. 저게 저래 보여도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내 도와주러 이동하시는 오찬영님. 보시면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몸이 가볍게 떠오르는 것이 보이시죠? 저게 바로 내가 만들어내는 압력입니다. 자, 이제 파이널 런을 갑니다. 그래서 스킹 시작할 때 가볍게 아래로 눌러줌으로써 리바운드를 만들어내고요. 발이 묶여있다는 느낌으로 그냥. 그렇죠. 보시면 둥둥 한번 이렇게 느낀 다음에 그 리듬을 가지고 그대로 가볍게 내려가는 것이 바로 파우더 스킹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날씨를 잊을 수가 없네요. 아, 죽겠다 진짜. 둥둥이. 자, 앞에 리조트 파우더 스킹 편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